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다 찾으셨죠? 16절과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긴 들어도 깨닫질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되도록 하여튼 뭐 가진 모양을 다 취하고 그저 성전에 와서 거창한 예배도 드리고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듣고 다 알아들은 것처럼 그러는데 듣긴 들어도 항상 듣는데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이 듣는데 왜 지식이 증가가 안 되겠어요? 지식이 증가하죠. 지식의 양은 증가를 하는데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뭐 수많은 예배도 드리고 뭐 세미나도 하고 충격도 받고 뭐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그런데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은 본질을 못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변두리 돌아다니면서 수박 겉핥기처럼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답답하고 목마르고 컬컬하고 듣는 거 또 듣는 말 같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붙잡은 거고 또 하나는 핵심을 놓치는 경우죠. 예. 그저 수많은 노력은 하는데 가상한데 핵심을 못 알아들은 채 계속 이 말하면 여기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기 휘둘리고 이거 보면 저기 이러고 그냥 사방 부지런을 떨고 돌아다니고 요란을 떨고 돌아다니는데 날마다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다. 그 말은 핵심을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거 66권인데요. 이 내용은 내용 자체로도 방대하지만 이 내용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만 1400년인가 약 1600년간이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세대가 1600년간을 걸친 기록한 범위만 해도 1600년간이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태초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데까지 전 역사를 다 다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들 좀 많다 뭐 이런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간 수많은 종류의 인간 군상이 다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들고 사는데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라면 저러는 것 같고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 본래의 말 그대로 본래의 가장 근본적 거기에 그 안에 담겨진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지 자꾸 중간에 시대 따라 뭐 상황 따라 바뀌는 걸 붙잡으면 그때 당신은 잠깐 막 쌈박하고 굉장히 충격이고 새로운 감동이 오지만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면 세월 가면 바뀌고 자꾸만 상황 바뀌면 또 흔들리는 본질을 못 붙잡은 이런 일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해야 할 일 있고 또 알아야 할 일 많지만 그런 어떤 건 몰라도 괜찮은 거 있거든요. 그냥 불편한 거 정도밖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유익하게 이렇게 이 미혹에 빠져서 여기저기 뒤지고 정보 듣고 그리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이것만은 모르면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이걸 놓친 채 인생 세월 휙 지나가도록 인생 탕진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본질 못 잡고 그냥 애는 썼는데 헛수고하고 그냥 노력은 했는데 헛노력을 하고 끝나는 이런 허망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과 핵심에 해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덜컥 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젊은이를 한번 본 걸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 제가 어떤 그 모임에 그 정기적으로 가는 그런 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예기치 않게 어떤 청년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청년을 딱 보는 순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저는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주님이 그러셔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뭐 사람이야 뭐 외모라는 게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네. 외모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괜히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이제 물론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날에 어리고 이제 젊을 때에는 외모가 무슨 뭐 굉장한 인생의 뭐 어마어마한 뭘 이게 뭐가 되느냐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솔직한 말로 외모는 그렇게 그 사람의 외모는 그게 썩 그 인간 존재 자체하고는 사실 별 상관 없어요. 외모가 곱상하고 질서정연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질서정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가 순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순하다 이렇게 믿고 그러 결혼했다가 지금 고생 엄청나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겉으로 매너 좋다 이래가지고 또 속아서 연애할 때 저 매너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장 완벽한 연기예요. 저도 모르게 속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 한 놈도 그렇고 그 연기에 속은 것도 그렇고 둘 다 헷갈리는 인생들인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이제 쓴맛을 보게 되는 날이 오죠. 그러니까 성경만 좀 알았더라도 그런 허망한 짓 안 해요. 너희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뜬 게 눈이고 뵈는 게 외모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그 사람 됨됨이가 겉모습에 있지 않거든요. 네, 아주 진실해 보인 사람이 진짜 사기꾼 같은 놈이 있고요. 사기꾼이 처음 볼 때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보통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머,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난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그 진실한 눈동자, 그 따뜻한 입술 뭐 이래가지고 돈 주고 몸 주고 덩신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대부분 사기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 겉모습에 감동받고 이러는 거 여러분 절대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청년이요 딱 보는데 같은 남자로도 이럴 정도예요. 잘생겼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생겼다는 말을 누구보다 잘생겼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 독특하게 잘생겼어요. 누구도 비길 수 없도록.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런 차이는 있죠. 다 우리가 똑같이 다 잘생겼지만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질서 있게 생긴 거하고 무질서하게 생긴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 제가 딱 봤는데 제 키가 제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각이 딱 잡혔어요. 어디 손 댈 거 빼고 붙이고 할 것도 없고 각이 딱 잡혀 질서 정연해요. 일단 외모가 딱 벌써 야 그 참 그 그 사내 아주 그 참 질서정연하게 생겼네 이 정도로 그냥 설명 필요 없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외모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요 집안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만났을 당시 그 아버지가 한국에 고위직 경찰 간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도가 있는 집안이죠. 그리고 자 집안 배경 좋죠. 그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 뭘 하는 디자이너인지 제가 지금 기억지 않나요. 근데 하여튼 뭔가 전문적인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 학과를 떠올리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 학교를 생각할 만큼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졸업할 때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인력들이 대기업도 막 그게 다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스카우트하는 게 그래가지고 아야 전액 장학금을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전액 장학금 유학 장학금 전체를 지원을 받고 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전문 이제 실력 있죠. 거기다 직장 요즘에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직장 걱정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직장 이미 따놓은 직장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그래도 내놓으라는 대기업에서 아이야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뭐가 우리 중에 우리 전부 부러워하는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학벌, 실력, 직장, 외모, 집안 뭐 빼놓을 게 없어요. 빼놓을 게 없어 진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이 친구가 뭘 궁색한 게 없으니까 뭘 믿는다 뭐 이런 얘기에 영적이다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잘 나갔죠.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영적이다 이런 얘기에 관심을 둘 겨를도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친구였어요. 워낙 잘 나가니까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 작품전을 정말 잘 성공리에 통과를 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졸업 작품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긴장을 좀 풀고 와, 야 이제는 이제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져 있다. 이제 드디어 한 고비 넘었다.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하는 순간 너무 이제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몸에 몸살 기운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애를 쓰고 수고했다 긴장을 했다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큰 며칠을 좀 앓다가 외국에서 앓다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전혀 상상도 짐작도 할 필요가 없었던 전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단 결과를 어렵지도 않게 그냥 진단이 딱 나오는데 이런 재수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또 갔어요. 도는데 이 병이 애매모호한 병이 아니라서 그냥 정확하게 확진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 개 대학, 저 병원을 다니면서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몸살에 좀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갔다가 몸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한부 시력 판정을 받았어요. 길면 6개월. 지금부터 길면 6개월. 6개월인데 6개월 뒤에면 완전 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희망적인 상태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아, 이분들이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만 윤곽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최고의 희망을 가지면 그것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이 되는 그런 어떤 이 시력의 문제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상상이 안 돼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확진을 받고 난 다음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 의기양양하고 모든 인생이 다 자기를 위해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난데없이 한 번도 직면해보지 않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인생 문제에 덜커덕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6개월 뒤에 시력이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소감이. 앞으로 6개월 뒤면 여러분이 이제 시력을 못 보게 된다. 이 사람 그 좋은 가문, 혈통, 그 다음에 그 명문대 그 학벌. 자기가 너무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이 충격을 가눌 수가 없어서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거 다른 건 멀쩡한데 다 그대로인데 시력만 하나 잃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필요도 없을 만큼 내 인생 내 거고 아 나만큼 준비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력 하나가 6개월 뒤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난 뭐지? 시력을 잃고 난 뒤에 난 뭐가 남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도 충격이 크니까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렇게 나라고 생각할 만큼 긍지를 느끼게 해줬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줬던 그 근거. 나 괜찮은 우리 집안. 자, 집안. 시력이 6개월 뒤에 사라진 뒤에 대단한 고위 경찰 간부의 아들.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체크. 그 다음에 외모. 다른 사람들이 늘 말을 하고 칭찬해 줬으니까. 근데 시력이 6개월 뒤에 사라져. 그럼 이 번듯하고 질서 정연한 외모. 뭐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체크. 그 다음에 명문대.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명문대에 그냥 최고 그런 실력을 가졌던 그 명문대 학벌. 의미 있을까요? 시력을 잃었는데. 체크. 그 다음에 유학 다 마치고 실력 다 쌓았어. 이 캐리어. 의미 있나요? 체크. 보장됐던 대기업 그 직장.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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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다. 아니 세상 이게 뭐야. 인생에 나는 그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력 하나 사라지고 나니까 내 건 줄 알았던 내 인생에 나를 꾸미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이 정말 팔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체크를 감히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중요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거라고 생각됐던 이미 자기 것이 됐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그 항목 중에 마지막 이것마저 아니라고 하면 자기 존재가 완전히 이건 투명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저 그것만은 차마 체크를 못하겠어. 뭘까요? 그 마지막 항목을 적어놓고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한 항목을 적었는데 여기는 차마 체크를 못하겠어. 하는 순간 자기는 살았으나 죽은 놈이야. 그게 바로 자기가 결혼까지 약속한 가장 사랑한 애인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남자친구야말로 얼마나 자기 존재감을 띄워주는 그런 대단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이 근데 6개월 뒤에 내가 시력이 사라지는 거야. 그때 이 애인은 의미가 있나? 그때도 남아줄까? 근데 이걸 아니라고 체크하려니까 이것마저 체크하면 자기는 살았으나 죽은 놈이 되는 거예요. 차마 체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난하고 진짜 목마른 자기 존재가 그렇게도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간절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죠. 나 지금 어느 때보다 네가 필요하다. 내가 나의 존재가 꼭 내가 의미 있는 인간이라는 걸 네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너다. 너 나 사랑하지 않니?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날 좀 일으켜 줄 건 너밖에 없다.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내 안에 벌어졌다. 내게 좀 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너 나한테 와줄 수 있겠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아주 진지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보냈죠. 자,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당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런 조건을 가졌던 애인, 결혼까지 약속한 애인에게서 이런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친구 애인이었다면,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뭐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매님, 거기 웃는 자매님, 거기. 자매님 혹시 아니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대답하기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강 분위기가 어떤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정말 편지가 왔어, 받았어. 진짜 내가 아니 근데 지금 혹시 결혼한 건 아니죠? 결혼한 건 아니죠? 아니죠? 애인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이제 생겼다 그렇게 하면 그 편지를 받았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뭐 감상 드라마 같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고 실제거든. 6개월 뒤면 그 멋진 친구가 시력을 다 잃게 돼요. 시력을 잃는다는 건 잠시 보기에만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제 거기에 준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그런 현실을 맞이했는데 그 진짜 그 절절한 그 친구의 그런 간절한 편지를 받았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 친구한테 진짜 넌 그래도 의미 있어 이렇게 하고 용기를 주러 가겠어요? 아니면 아무래도 사랑을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응?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방 대답할 수 있겠어요? 금방 대답하기 쉽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갈 거예요? 아니면 노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현실을 택할 거야? 아니면 이상을 택할 거야? 갈 것 같아요? 조직의 쓴맛을 못 봤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순수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 자매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자매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연미나. 이름도 이뻐요. 이름도 이뻐. 이런 대답을 여러분 연습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때 묻은 어른 여러분. 이거 만약에 어떤 아줌마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물었으면 그럼 부르세요? 그럼 끝이죠. 현실인데. 뭐 당장 이럴 텐데 다행히 우리 미나 자매님한테 내가 물었다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야. 이 메마르고 각박한 사회에 이런 대답이라도 한번 연습으로라도 나왔다는 게 물론 나중에 깊이 내가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 대답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박수. 너무 감사해. 연민아. 할렐루야. 연민아 내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연민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부모님. 특히 부모님 중에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에 해당하시는 둘째 칸. 예. 그 옆에 제일 가에 혹시 딸에게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울고 방에서 안 나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연이 그런 얘기야. 근데 만약 간다는 얘기는 그냥 결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의 일생이 걸린 거야. 평생을 살아가야 돼. 직장을 갖겠어요? 뭐 하겠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따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이상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저 미나처럼 그렇게 딸이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목숨 걸고 말리겠어요? 때가 묻었다는 걸 스스로 지금 자백을 하셨어요. 그 때가 묻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결사적으로 나는 막을 거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그 무슨 일을 겪을지 뻔히 아니까. 누가 감히 집사님이시죠?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아주 때가 묻었어요. 아니 말이라도 좀 순수하게 못해 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아니 너무 감사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밤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현실 얘기를 할게요.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회신을. 무슨 답이 올까를.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 말고 여러분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박한 순간을 죽음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외국 항공우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기다려진 시간이 끝에 돌아왔어요. 회신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글씨가 하나도 적혀있지 않은 인쇄, 차갑게 인쇄된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신부의 이름은 그 자매가 분명한데 신랑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부모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건 울고 불고 뭐 설득하고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냉혹하게 현실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어린 아직도 경험 모르는 딸이 무슨 일 저지를지 뻔하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걸어놓고 부모가 말하자면 극단의 선택을 한 거죠. 이걸 딱 받고 나서 살았으나 죽은 놈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놈이 됐어요. 그 교만한 친구가 누구의 말도 들을 이유가 없던 친구.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때 함께 같이 공부하던 한국, 그러니까 같은 한국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아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시도 안 맥히는데 마침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권면을 했죠. 어차피 죽을 용기가 있다면 죽을 만한 용기로 한번 네가 일생에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은 주제에 한번 부딪혀볼 일 없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했는데 진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던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본 친구인데 아주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6개월 동안 기독교인이 이렇게 훈련하는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에 온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난 거죠. 제가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시력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건 대낮인데 저 바위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더라고요. 벌써 이미 시력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전후좌우 사정을 듣고 그랬는데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한 10여 년 넘게 거기 강의를 이렇게 고정 강의를 하러 다니고 난 프로그램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초청을 다시 받아서 수료식 날 그 훈련에 6개월 훈련에 수료식 날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거기에 훈련생 가족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절반 반반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가족이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뭐 다 들락날락하면서 담배 피고 들어오고 뭐 그냥 툴툴거리고 뭐 이렇게 이상한 이런 게 있느냐고 뭐 자기들끼리 이러고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식이 진행이 되니까 싫든 좋든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표 간증자로 선 사람이 이 형제였어요. 그리고 정말 절제된 목소리로 절제된 감정을 절제한 채로 기록된 간증문을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게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좋은 집안 배경, 학벌, 외모, 실력, 직장, 보장된 미래, 나의 애인, 전부 그게 나를,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력을 딱 잃는 순간 나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력과 함께 내가 나라고 생각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걸 잃은 뒤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현실만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시력을 잃으면서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 즉 영혼, 하나님, 진리, 소망,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걸 전 비로소 모든 걸 잃고 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잃은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진정 찾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야,
그때 제가 본 수렵시 가운데 눈물바다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진지한 고민 해본 적 없잖아요. 난 누구지? 왜 살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태어나서 생긴 겁에 질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이거 인생인 줄 알고 헐떡이면서 이거 얻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는 속임에 죽자고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돈 벌면 될까? 성공하면 될까? 좋은 직장 가지면 될까? 미친 듯이 경쟁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가다 끝에 가서 모두가 우리는 다 털썩 주저앉는 거죠. 어마하구나.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는데 세월 다 보낸 다음에 우리는 한 번도 핵심적인 인생의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이 한 번도 나의 삶의 본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태어난 채로 부모가 그렇게 가다가 죽고 뒤를 따라 자식들이 그렇게 가다가 그렇고 또 그런 해결도 안 된 인생을 또 애까지 나가지고 같이 단체로 헷갈리면서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몰라 나도 몰라 저도 모르는 인생을 애까지 나가지고 그리고 대를 물려가면서 가는 이 코미디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고민 한 번 안 해보고 나중에 죽음 앞에 가서야 비로소 제일 먼저 했을 질문을 나중에 해요. 본질을 놓친 채로 핵심을 한 번도 붙잡지 못한 채로 죽으라고 손마디가 붉어지도록 애를 쓰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모든 걸 놓치고 나는 본질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운명이 만약 나의 운명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꾸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뭐 수많은 우리 종교적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핵심과 본질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는, 이것만은 부도나면 큰일 나는 내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여기에 가장 핵심 본질에 해당하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게 정말 헛되지 않는 참된 믿음이냐 하는 이걸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적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 1517년 그때 불거졌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던 세계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혁 정도가 아니고 이 종교개혁이 가져온 여파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런 현대 문명,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문명의 그 모든 대부분의 선한 영향을 대부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 오기 시작했냐면 중세 종교개혁에서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세상 역사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 그 본질, 거기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뭐길래 이게 역사를 뒤흔들어 놓냐는 말이에요. 이게 뭐길래?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적어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말은 다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비중, 가치, 그 의미 이것만큼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래서 세상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았던 이 말씀, 이 능력과 파워가 있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해보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16절은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류 역사에 아담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 인류 이 파멸 가운데로 떨어진 이 비극적인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게 바로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이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 전 역사와 전 인류를 상대로 선포하는 말인데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비중으로 말할 수 있는 전 역사 전 존재를 향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복음 말고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7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민족과 혈통이 다르고 운명이 다 다른데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줄 게 있겠어요. 돈이요? 명예요? 소유요? 철학이요? 무슨 사상이 이렇게 감히 선포할 만한 온 인류에게 완전하고도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게 겁없이 떠들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 그게 70억이 다 믿는다고 그러면 70억 아이고야 너무 많이 믿는다 야 이렇게 안 하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넉넉한 구원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외칠 만큼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 수준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누구도 차별이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은 인류를 둘로 구분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요. 그 말은 복잡한 말 아니고요. 유대인이라고는 특수한 이 집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을 샘플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역사의 실물을 하나 샘플로 뽑아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구별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빼고는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따로 그룹을 항상 복음 앞에서 말할 때는 인류를 두 구분으로 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런데 네. 그 모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앞으로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영원히 감탄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써보지라는 거예요.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복음 때문에 거의 지쳐 잡아질 만큼 복음을 그냥 복음 모시고 다니느라고 죽을 고생만 하고 복음을 한 번도 누려보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일 웃기는 건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막 지쳐서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에요. 금방 말기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유일한 기쁜 소식. 아멘. 아멘. 가정이 깨져서 너덜너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은 현재형으로 영원히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북한에 저렇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완전히 실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렇게 떠나는 전장터로 떠나는 아들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의지할 것 없이 고아로 남겨진 버려진 아이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 인류 앞에서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필요하다면 아니 우주란 우주인들 못 죽이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한 분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아멘.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최대 최고의 인류를 향한 선물이며 복인 것이에요. 자, 16절이 그걸 선포해요.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본질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게 하는 핵심을 말씀하는 게 17절이에요.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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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그 핵심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핵심 키가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에 해당하는 우리 편에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고 이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럼 다른 일 열 일 다 제쳐놓고 다른 실력, 재주, 뭐 재수, 운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 이 믿음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핵심 키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정확하게 초점이 빗나가지 않은 아주 정확하고 확 분명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지 아니할 그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만약에 믿음의 부도가 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다고 해도 그 복음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 안에서만 복음의 축복이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주제, 이 핵심 주제를 보고 나면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예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살게 되고 도리어 당연히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걸 뒤바뀐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반드시 살도록 되었던 사람인데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되었던 사람들이 살았어. 이건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진 역전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순리를 뒤집은 영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입고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나잖아요.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드디어
모세오경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성경의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들 안에 그 역사적 실제 기록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그 엄청난 애굽의 속박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데서 우리나라는 내 나라 내 땅에서 36년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머리채를 붙잡고 그냥 휘둘렀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36년밖에 안 돼요. 그 36년이 지금까지 때가 벗겨지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 안에 마냥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뭐 일제 청산을 하느니 뭘 어쨌느니 우리가 식민 상관을 가졌느니 하여튼 정신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36년 지나라 제 땅에서 억압당한 거 주권 뺏겼던 것만 해도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넘어가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을 남의 땅에 가서 노예로 살았으니 그거야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곳에서 첫 성 그 가나안 땅을 딱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가나안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 지금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바로 그 땅. 요르단을 옆에다 두고 그 지중해 사이에 낀 그 고구마같이 이렇게 길게 생긴 있잖아요. 어? 뭐 성지순례들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대강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경 지리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해야 돼요. 어? 관심을 좀 두세요. 교회에서 그냥 밥 먹는 것만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성경 지리에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늘 듣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또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다 사해바다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막 물에 둥둥 뜨는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산악지대를 모셔서 저 평야를 지나서 저쪽 그 보통 블레셋이 있던 그런 저 가버나움이니 뭐니 이런 아니죠 그 저 이 아니 가버나움이 아니라 거기 두로와 시돈 뭐 이런 곳이 있었던 이런 그 지중해 해변가를 끼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땅이 그 밑에는 또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 나라 그 판도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가상에 지어난 픽션 얘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얘기를 기록한 얘기라서 이게 실제 얘기들이에요. 아멘. 어. 그러죠. 그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그 좁은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말하자면 그 토후국들이죠. 그냥 왕들이 31개 왕이 버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왕을 그 강력한 나라로 딱 버티고 있었던 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뒤바뀐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뒤바뀐 운명의 핵심 키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갖느냐 못 갖느냐가 살 사람이 죽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뒤바꾸는 가장 핵심 키가 바로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 중에 잘 아시죠? 얘기 다 폐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풀어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또 다시 이 사람 인물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 그럼 또 이 저녁에 시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근데 또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딱 주인공들 얘기만 할게. 거기 라합이라는 기생하고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올라요. 그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성 여리고 성 그 기적으로 무너뜨렸던 그 성에서 바로 거기서 두 사람이 딱 두드러지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기생 라합이고 여리고 성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하나는 아간이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이미 죽기로 돼 작정된 사람이에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게 그냥 땅만 차지하러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가나안의 이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땅은 악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땅에 그 악이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이 때를 자비로 긍휼로 기다리시다가 때가 차서 돌이키지 않고 그 땅을 더럽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들어가면 어린아이도 살려두면 안 된다. 거기가 얼만큼 악한 땅이냐면요. 음란하기로, 음탕하기로 짝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아주 음탕이 그냥 가나안 땅을 푹 절궈서 어린아이들부터 이 음란함을 극에 달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긍휼히 보지 말아라.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왜냐하면 그 오염된 그 씨가 그대로 이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오염을 시켜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짓하고 망할 테니까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라. 그리고 짐승도 살려두면 안 돼요. 거기다 금은 뭐 이런 거 돈 될 만한 거 손대지 말아라. 몽땅 다 철저하게 불태우고 철저하게 심판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 성에서 옛날 그 여리고 성에는요. 그 여리고 땅에서 가장 아주 성행했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얼마나 음란한지 거기는 바알 신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의 사상은 아주 이 천박한 저주받은 아담의 이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짓만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건 우상은 반드시 인간의 죄된 본성과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거, 그 다음에 탐욕, 살인, 광기 이런 게 다 같이 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그대로 인간의 범죄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있는 대로 부추겨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뭐 얘기만 하자고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전 세계 지금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이해 못 될 게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판도 확 드러나요.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대표적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옆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 옆에는 성전 말하자면 성전 창녀들. 그게 라합이 기생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상 짐작할 수 있는 바로는 거기서 성행하던 성전에서 말하자면 공식으로 창녀를 하는 그러니까 공식 창기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다분히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의 여자들이 성화봉송하잖아요. 성화채화하잖아요. 이게 다 옛날 제사하는 그 신전의 그 봉사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신전 창녀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 점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사실은 신전에서 신행위, 종교행위라는 명분을 두고 그냥 죄를 짓고 싶은데 양심은 있으니까 이건 종교행위야 그러면서 신들을 자극해서 남신과 여신을 활발하게 자극해서 신들이 관계를 가지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음탕한 것과 영적인 말을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그 극에 달한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인신제사를 지내요.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애를 낳고 말이죠. 애를 낳고 자기 축복을 받는다고 애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그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그 몰렉한테 자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그 낳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지가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죽인 시체가 지금도 이 고고학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유아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게 악랄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과 생명들을 이렇게 짓밟았어요. 오늘 우리는 난가요? 한국에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의 결정에서 낙태당하는 뱃속에서 죽임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그 당시 가나안에서 죽임당한 숫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배워 처먹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지 행복과 성적 쾌락을 위해서 애를 갖고 귀찮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말처럼 뭐 모자 복원이니 뭐 여성의 인권이니 가지 그럼 그 인권은 너 같은 것도 한번 지울까? 너도 사지를 뜯어서 죽일까? 말도 안 되는 폐괴한 짓을 하던 그 땅에 거기에 신전 창기로 있었던 라합이란 여자, 원래 여리고성은 거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 내렸고 이제 사형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 어린아이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요. 모조리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럼 라합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운명이었어요. 근데 결론 말씀드리죠. 라합 살았어요? 죽었어요? 와우. 뭘로? 무슨 공로를 세웠나요? 아니요. 그가 살 수 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믿음이에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믿음 하나였어요. 라합의 그 창에다가 거기다 붉은 줄을 약속의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이미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걸 원어상 헤렘이라 그래요. 죄송한 따라합시다. 헤렘. 이 헤렘은 진멸하여 이미 바쳐진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은 다 헤렘, 이미 진멸하여 바쳐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 라합도 헤렘이에요.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헤렘으로 이미 결론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멸망할 성 여리고 헤렘, 그 진멸하여 바쳐진 운명이 바로 기생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중에서 단지 은혜로 다가온 기회를, 오직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약속 하나였어요. 붉은 줄이 매달린 바로 이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격 묻지 아니하고 너 어떻게 살았어? 무슨 탄 놈이야? 묻지 아니하고 그 붉은 줄 약속 있는 집에 들어온 모든 자는 누구든지 살려줄 것이다. 아멘? 이건 오직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아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때 주시는 분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주는 선물,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복음 안에서 은혜란 의미는 정확하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왜 내게 이런 걸 주셔요? 이렇게 말할 때 뭐 왜가 어디 있어? 왜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바로 그 죽도록 이미 결론 난 그가 단지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 다가온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서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사람,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꾸어서 죽게 된 사람이 산 얘기가 라합의 얘기라면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을 기적으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럼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 모태 신앙이에요. 정통 모태 신앙.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주 그냥 어디 곁다리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정통 대를 이어오는 정통 유다 지파에 거기에 아주 핵심 지파예요. 그 지파의 정통 혈통을 타고난 그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약의 혈통 안에 태어났고 그는 바로 전쟁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그걸 세례받았다고 그러죠.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신령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이 눈앞에서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그 속을 직접 건너는 체험을 했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다가 전쟁을 직접 참여했던
전쟁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살도록 되어진 운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혈통과 율법의 행위를 가진 당연히 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아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헤렘, 진멸하에 받쳐진 것, 여기는 손을 대면 그 받쳐진 그 물건과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진멸되는 거예요. 이걸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렘이라고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했더라면 당연히 살도록 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자아의 탐욕의 종이 되어 헤렘의 손을 대어서 꼭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대지 말아야 할 손, 선악과에 손댄 것처럼 그 손을 대고 그 헤렘의 운명과 같이 되어 저만 아니라 저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 모두가 다 돌무더기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정복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뒤집어진 운명 살자가 죽을 자가 된 믿음 없어 파멸로 간 사람의 아주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부정적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운명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경고이자 그리고 한편 감격의 초대입니다. 죽도록 되어졌던 자가 사는 운명이 되는 얘기, 감격의 초대죠. 그러나 살도록 이미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겠어? 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자만에 취한 자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경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헛된 자기 확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는 거기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인간의 노력으로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고 소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니 물론 혈통적으로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 모태 짱아찌죠. 아주 순수 모태 짱아찌.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냥 모태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아주 모태 짱아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통 모태 신앙은 그냥 제가 많이 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흔한 모태 신앙은 주로 그래요. 주로 그냥 저한테 자기들이 와서 자진신고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진 않대. 그리고 또 자랑삼아 하는 말이 자기는 십자가 얘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흥회 때 막 부흥 강사들이 막 십자가 막 감동하면 그 안모태들 와가지고 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막 울고 막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게 지옥 가야 되는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대부분 그러는 것들은 안모태들이야. 왜냐면 워낙 죄를 많이 짓다가 중간에 편입해 들어와가지고 누가 은혜라는 말을 안 가르쳐줘도 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냥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줍지 않은 이 모태신앙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욕도 맘 놓고 못해봤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은 욕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뭐 입이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뭐 아무나 한다고 자기가 덩달아서 했다가는 모태신앙이 요 입에서 이거 어? 이런 뭐 욕이 나왔다 이러면 경건한 집안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여기 오늘 우리 모태신앙들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경건한 엄마 밑에서 욕을 만약 했다 그러면 뭐 당장 조치에 들어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욕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 어디 담배를 펴도 어찌 까놓고 드러내놓고 담배를 필 수가 있어. 그냥 숨어서 그냥 화장실 같은 데서 손톱에 이거 묻은 냄새 날까봐 그냥 끔을 막 은단이랑 씻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양치질하고 막 이러면서 날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죄인이지만 등급이 다른 죄인이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야. 모태신앙들은.
뭐 우리는 다 인류 보편적으로 죄인이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인도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 있잖아요. 어? 막 까놓고 막 하나님도 모르고 막 죄짓고 돌아다니고 살던 안 못해야 하고 그래도 매일 그래도 듣는 말이 계속 말씀 듣고 그냥 매일 막 설교 듣고 이러면서 십계명 날마다 외우고 그러면서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욕도 제대로 못해보고 이런 사람인 그들이 뭘 그렇게 솔직히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삼아 하는 말이 아, 나는 십자가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확 뭐 죄를 지어본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욕도 저는 한 마디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 나는 그렇게 나쁜 생각 그런 거 못 해봤고 진짜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뭐 죄라고 할 걸 찾아본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막 내게 필요한 거라 이런 생각을 전 못 해봤어요. 이런 말을 모태 신앙들이 전혀 갈등 없이 해요. 나 처음에는 이해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하도 모태 신앙들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모태 신앙들이 왜 그러는가 하고 내가 봤더니 모태 신앙들이 십자가 이게 별로 주님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막 죽으셨다 이러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내 대신 저렇게 그러실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이 그냥 늘 이상한 건 교회 가서 사람들이 자꾸만 내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혹시 나 같은 안모태가 와서 가끔 간증 집회를 하는 거지. 어? 저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고 전에 머리 많았을 때 얘기해요. 저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는 이제 노래를 하는 거지.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뒷골목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여 모태 신앙들은 앉아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저런 놈을 위해서는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죄 지은 게 별로 생각이 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똑같은 죄인이라서 모태신앙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을 대답해봐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막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럴 때 있잖아. 그리고 뭐 바깥에 뭐 김정은이하고 내 만나서 뭐 김정을 미워할 사이가 있겠어? 제일 미운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라날 때 언니, 동생, 뭐 오빠, 동생 사이에 너무너무 배기 싫잖아. 그렇죠? 너무 상처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러는 건 형제간이라고 하는 건 안 보면 보고 싶다가도 보면 짜증나는 그게 이제 본래 형제잖아. 그래서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같은데 막 보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는 1부는 막 먹으면서 막 이래. 그다음에 2부는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3부는 막 싸우고 다시는 너 같은 거 만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게 이게 우리 명절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나 같은 사람은 안 못해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 한국말 표현에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표현이 자유로웠는데 모태 신앙들은 그게 한국말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안 못하고 똑같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미워 죽겠고 막 저 언니 그냥 확 저 동생 약 올리는 저거 그냥 동생 죽이고 싶은데 근데 이걸 표현할 말이 한국말이 너무 그래서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 너무너무 약 올리는 동생한테 그 감정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넌 정말 나빠!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안 편한 아우씨, 뭐 이게 정말 더 막 센 말로 해주고 싶은데 이 아우 한국말은 너무 표현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교회는 좁고 세상은 넓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놀이터에서 딱 듣는데 이해 가능한 한국말인데
감정을 시원시원 표현하는 이런 표현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별 생각 없이 집에 왔는데 동생이 또 약을 올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아니, 놀이터에서 은혜 받은 거니까 감정이 너무 시원하고 막 속이 시원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약 올릴 때 그냥 자기도 생각 깊이 안 하고 개새끼 이랬다가 그때 마침 경건한 엄마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야. 아니 이 집안에 웬 짐승이 나와? 어? 그리고는 그냥 갑자기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스레인지 불 켜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올려놓고 제가 지옥 자식을 키웠나이다. 그리고 와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응? 너 이리 와. 응?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입술이 멀쩡한 채 지옥 가는 것보다 네 입술을 지지고라도 천국 가는 걸 원해. 그렇게 하고는 가스레인지에 그 벌겋게 단 쇠젓가락 가지고 와서 애 입술 지진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싹싹 빌고 막 자술서 한 시간 자술서 쓰고 다시는 죽을 죄를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막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 고비를 넘고 난 다음 그날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개하고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오는 일은 없어. 꿈에도 그런 일은 없어. 꿈에도. 이게 모태 신앙이 겪는 충격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감정을 쉽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다가 또 조심조심하고 사는데 늘 그냥 예수 믿는 집에 경건한 집에 태어나면 막 우리 그 믿는 자녀들이 아, 그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중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꼭 한 번쯤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헌금 배달 사건이라고. 경건한 엄마가 용돈은 그렇게 짜게 안 주면서 그냥 헌금을 매주 준단 말이야. 이게 보통 선악과 유혹처럼 이게 강한 유혹이야. 그 손에는 늘 도는 현금은 늘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어지는데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배달하는 거야. 엄마가 주면 갖다가 헌금통에 갖다 넣는 거지. 그래서 1년 내내 잘 헌금을 배달을 잘 하다가 그냥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 응? 더운 여름날 땀이 비비비 나고 그냥 더운 여름날 방학 때 응?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 때문에 못 놀러 가고 그러는데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2,000원을 들고 가는데 그냥 골목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산둥성에 있는 교회로 가다가 거기에 슈퍼마켓이 두 개나 있어. 그리고 그 누굴 아주 누굴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냥 아이스크림 통을 바깥에다 내놨어. 그것도 자물통도 안 돼. 그 알록달록한 그냥 아이스크림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손에는 2,000원이 쥐어져 있지. 이건 배달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매주일 그냥 그 집 앞을 지나놀라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아이스크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해서 잘 성공을 했다가 어느 날 너무 더운 어느 날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그래서 본능대로 그냥 가서 이씨 확 이렇게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1,000원을 아이스크림 헌금에다가 손을 댄 거죠. 그리고는 그냥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통 구멍이 좁지 않아 넓어. 근데 그걸 못 맞춰. 그냥 떨려서 1,000원을 이렇게 2,000원 넣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구멍이 안 맞아. 구멍이 안 맞아. 떨려가지고 구멍이. 근데 이 교회라는 조직이 아주 허술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눈이 다 두 개씩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교인들은 입이 빨라. 그 눈 두 개로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그 믿음 좋은 그 집사 딸이 글쎄, 집사 딸이 글쎄 그냥 날마다 2,000원씩 주일마다 하는 걸 아는데 오늘 이상하게 걔가 1,000원을 2,000원처럼 접어가지고 구멍을 못 맞춘 채로 막 이러는 걸 옆에서 본 거야. 김 집사가 본 거예요. 어머, 득달같이 전화를 거는 거지. 어머 집사님, 우리 집사님 믿음 좋기로 우리 교회에서 소문이 난 집사님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집사님이 헌금 줄이는 건 내가 못 봤는데 대개 아이가 늘 2,000원씩 헌금을 하다가 오늘은 1,000원만 헌금. 그렇게 어려우시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1,000원! 가스레인지 불 켜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올려놓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응?
그래서 막 1,000원어치 아이스크림 먹고는 헌금 떼어먹어. 성물에 손댄 죄. 이건 완전히 지옥 가는 죄야. 응? 성물에 손댄 죄, 거짓말 한 죄, 뭐 거기다가 뭐 죄목이 죽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 한 자 이런 자가 유황불 타는 곳에 들어가는 구절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냥 막 하여튼 1,000원어치 먹은 거 아이스크림 다 토할 만큼 20만원어치를 맞아요. 20만원어치. 20만원을 마치고 막 싹싹 빌고 한 시간 자술서 쓰고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 죽음을 넘기고 간신히 그 고비를 넘긴 거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딱 편입이 됐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어.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 딸인데 그걸 그냥 두겠어? 곧바로 중고 중등부 편입. 그리고 중등부 첫해 중등부 수련회 그냥 끌려가는 거지. 1순위로 끌려가는 거야. 둘째 날 그냥 모기신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이러면서 지옥에 막 무서운 장면을 막 연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렇게 하고는 A4용지를 다 나눠줘요. 그래서 A4용지 나눠가지고 거기다 이제 죄목을 쓰는 거지. 근데 모태신앙이 제일 어려울 때가 그때야. 뭐 죄를 쓸 게 있어야지. 1번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2번 개새끼로 했다 죽을 뻔했어요. 3번 헌금 1,000원치 떼어먹고 그리고 20만원어치 맞았어요. 이걸 써놓고 그걸 막 죽을 죄라고 하려니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죽을 죄라는 생각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뭘 이걸 가지고 그냥 아니 1,000원 그랬으면 1,000원 갚아주면 될 일이지 그걸 막 뭘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죄가 없어. 왜냐하면 지가 늘 일일 결산을 다 했거든. 어? 그러니까 오히려 잔돈을 받아야 돼. 1,000원어치 먹고서는 20만원어치 맞았으니까 199,000원을 받아야 돼 도로. 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거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거기에 안 믿는 애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던 애가 중등부 친구 따라서 수련회 처음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온 거야. 이 자식은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 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 막 다 이방 무슨 방언 같고 무슨 말인지 한마디만 못 듣다가 죄를 쓰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물 만난 고기야. 전공이잖아. 죄는 지가 전공이잖아. 그래 죄를 한 바닥 쓰라고 그러니까 막 오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막 그냥 죄를 한 바닥을 막 A4 용지에다 다 쓰 한 장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막 연극이 시작되는 거지. 막 그냥 로마 군병이 막 촤악 예수님이 막 그냥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막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막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매달리면서 막 이럴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노래가 막 구성지게 이렇게 나오면 그 안 못해 그놈이 그냥 처음으로 왔던 그 자식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뭐 다 이해는 안 돼도 저거 자기가 죄 진 게 막 두 바닥이나 썼는데 저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좋은 동네 형님이 나 대신 맞는 건 이런 생각이 드는가 막 아! 형님! 막 그러고 막 울고 난리치고 근데 그때 모태신앙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울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눈물 안 나오는 그 분위기에 계속 십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 정서적으로. 그게 모태신앙들의 아픔이에요. 남들 다 울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울래도 울 일이 없는 거야. 주님 왜 저러시나? 내가 다 갚았는데 왜 저러시나? 응?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눈물 안 나와. 여러분 초상집에서 눈물 안 나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울긴 울어야 되겠는데 뭐 울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슬픈 드라마 본 거 그 생각 떠올리다가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나면 어머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 눈물에 지가 놀래가지고 그냥 막 성령님이 막 역사했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또 그 반질반질한 집사 아들이 글쎄 요번에 확 깨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는 거야 글쎄. 이게 드라마 보고 슬퍼서 울었다고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은 얘기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가 그 영빨이 일주일 만에 끝나가지고 더 흉악한 애가 된 채로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대학을 갔어. 세상 말을 봤는데 미쳤다고 교회 나와요? 미쳤다고 교회 나오냐고.
그 생 코미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 코미디를. 아니, 머리 크고 뭐 군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미쳤다고 교회 나와서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척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부모 얼굴 때문에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직이라는 게 무섭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집사하라고 그래서 그냥 또 그냥 봉사만 하면 되니까 집사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신 사나운 아주 못해 짱았지 오래 묵은 집사들이 꽤 있더라고 교회 안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 다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모태신앙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격 자체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진지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유대인으로. 그리고 정말 부자요, 젊은이요,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남버 이런 상관없이 자기의 영생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때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용기 있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 쉽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이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근데 여러분 긴 얘기 설명할 거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슬프게 이야기 끝나는지 아세요? 믿음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이 열심,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다. 헌금은 안 했겠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데 율법에 다 십일조금 보고 다 있는데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 십계명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더 해야 되겠어요? 나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그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너는 오히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아니라 잘못된 기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고 딱 한마디로 그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네 재산, 그 굉장히 부자거든요. 네 재산 모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 말은 주님이 아무한테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 영생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거 안다. 근데 너는 영생만 진지한 게 아니야. 너는 네 재산에도 그렇게 진지해. 네 둘 중에 너에게는 영생보다 재산이 너는 더 너에게는 전심이야. 그리고는 툭 시험을 하신 거예요. 너 돈이냐 영생이냐.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다 믿어요. 아 좋다는데 안 믿을 사람은 있겠어요. 조폭 두목인들 싫다고 그러겠어요. 사는 날 동안도 잘 도와주시고 나중에 천당 가면 천당까지 보내준다는데 싫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돈이냐 영생이냐.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라 할 수 있는 건요. 요 양자 택일의 선택에다 딱 몰아놓으면 그때 진심이 드러나요. 그 사람 진짜 진심이 드러나요. 돈이냐 영생이냐.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천국에 가까울 만큼 최선을 다했다 살았던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도록 되어진 사람이 바로 부자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너 돈이냐 영생이냐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그 성경은 가장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근심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근심하는데 어느 쪽으로 엎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사람은 말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어느 쪽으로 엎어지느냐를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말하는 쪽이 그놈이 아니라 엎어지는 쪽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영생을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할 손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온통 마음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심히 큰 부자의 기득권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못 차지하더라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고개를 재물 쪽으로 꼬고 돌아가니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정말 아쉬운 기록이에요. 그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그런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을, 존재적인 죄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은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고 오직 평생 태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오직 내가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이 얘기는 멀쩡한 정신이나 최선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오직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금방 믿은 유치원생이든 아니면 신입 교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믿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뭘로 나타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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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 중에 종교 좀 괜찮은 종교 좀 하면 정신위안용으로 영생보험용으로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을 하고 믿었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살아야 될 부자 관원은 그 앞에서 미끄러지고 결국은 아쉬움을 남겨 돌아갔고, 그 다음 딱 한 장 차이로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은 아주 까놓고, 야, 인생 돈 빼놓고 뭘 말할 게 있어?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민족이고 양심이고 인륜이고 다 내던져버린 사람이 인간 포기 선언하고 산 놈이 삭개오예요. 그 당시 로마의 앞제비가 돼 자기 동족의 등가죽을 벗겨먹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 그러잖아요. 세리 그러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 시대에. 민족 배반자예요.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친일 정도가 아니라 친일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자기 동족들 팔아먹고 그 잡아다가 자기 동족 팔아서 팔자고친 놈이에요. 이걸 유대인의 상식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돈을 원없이 벌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는지 모르게 가장 저놈은 저건 구원 못 받을 놈이야. 죽도록 되어진 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거룩한 척 혼자 하고 그렇게 진지하고 세속적인데 관심 없는 것처럼 했던 부자 관원은 돈 문제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왜 고개를 꼬고 돌아갔는데, 돈에 미쳐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놀랍게도 주님이 돈 가지고 설교한 기억 여기 그 낌새가 없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고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남의 돈 강제로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의무를 다한 다음에도 재산이 남는다면 그 재산 중에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군가 말하잖아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람에게 돈의 의미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지갑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물질이에요. 신앙 팔아먹는 거, 교회 엉망진창 만드는 거,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당연히 살 줄 알았던 부자 관원이
영생을 눈앞에서 돌이켜서 어쩔 수 없이 돈에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살자가 죽을 자가 되고, 그리고 죽도록 되어졌던 삭개오가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줄 알았던, 죽게 되어졌던 자가 살게 되는 거, 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개인과 역사를 뒤바꾼 이 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인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이 종교개혁의 핵심에 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고, 이 청년 아주 개념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전혀 개념 없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독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 당시 500년 전 카톨릭이 온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예술, 모든 사회, 모든 영역을 교회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그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재산, 말할 수 없는 보물, 교황청의 보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었어요. 웬만한 문화예술, 기독교, 카톨릭을 빼놓고 중세 이전에, 중세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에 예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전 클래식이니 뭐니 다 뭐 유명한 사람 한번 음악가 얘기 해보세요. 미술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부 다 캐톨릭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교회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고 있을 때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이 구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바꾸어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 성자의 공덕, 성자 유골 만지고, 그리고 또 적선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면, 교회 명령 잘 들으면, 그러면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나중에 이게 정도가 지나쳐서 성도들은 절대 성경 못 읽게 하고 전부 부식한 사람 만들고 전부 완전히 우상 숭배 집단을 만들었어요. 성호 그으면서 완전히,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성직자들의 타락,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그 유대 성직자들의 타락을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죄인 놈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갈 때까지 가고, 나중에는 그 증세가 교황까지 세운 데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면죄부를 교황의 도장을 찍어서 파는데, 그거 건축에 미친 교황이 건축 자금을 모금하려고, 그래서 그 생 거짓말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금화 은화의 면죄부 하나를 팔아서 이걸 어마어마한 사치를 부려가면서 그 엄청난 성전이 저 그 건축하는데 미쳐가지고 그 사냥이 미친 놈이었어요. 그 교황, 그게 그 당시에 축첩 제도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 모욕을 다하던 암흑의 시대예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암흑의 원인의 중심에 섰던 게 교회예요. 그 지금도 사회 개혁 이렇게 하고 이 주먹질하고 이거 화염병 들고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근본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교회, 이게 바로 부르주아였고, 이게 세상을 타락시켜고 신의 굴레에다가 인민의 아편이 바로 이거 신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예 처음부터 신은 죽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그랬겠지만 원인을 제공했던 게 다분히 그랬어요. 이때 그 어둠의 시대에 아주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22살의 법학생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청년이, 위대한 영웅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소심하고 불안한 심정을 가진 청년에 불과했어요. 밥벌이 걱정하느라고 머리 좋으니까 법 공부해서, 옛날에도 아마 그게 좋은 직업이었는지 그 법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이렇게 해서 팔자 고치려고 살던 지독히 세속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개념 없이 살다가 벼락 사건을 통해서 그냥 벼락마다 죽는 그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있는 대로 공포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말로만 농담처럼 들었다가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가 막힌 벼락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벼락이 내리치는 그 속에서, 그 들판에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여기서만 살려주면 내가 이전처럼 이 개념 없는 짓 안 하겠다, 나 이제 성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벼락에서 살아나요. 그거 그 사람의 일생을 확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먹고 마시고 시작하고 장가가고 육체에 속한 인생만인 줄 알았다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정확하게 지옥이구나.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 내면의 이 마음을 겉은 꾸미고 화장하고 사람한테 속일 수 있지만 이놈의 내면을 숨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나?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내가 구원을 받나? 이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가장 여러분의 삶에 그냥 전 존재를 흔들 만큼 가장 고민되고 가장 깊은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나 이 영혼의 이 모습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나 진짜 내 내면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 짱아치고 내 이 더러운 심령이 로마서 7장 20절 이하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양심은 살아있는데 내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원치 않는 그 더러운 음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가 연습하고 궁리 안 해도 저절로 눈만 뜨면 배고프면 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그냥 내 안에 이런 정욕이 그냥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돌이켜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바람일 뿐이지 기도하는 순간에도 어떤 때는 잡념이 그냥 그 음탕한 생각과 그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짓들 이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데 미치겠다. 이렇게 가지고 아무리 무슨 말로 나를 설득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이 없을 텐데 그 거룩한 하나님 없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에서 과연 자유한가? 여러분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시냐고. 그 죄에서 자유하지 않은데 아이고 뭐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생각 안 한다고 주님이 안 보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죄의 질질 끌려다니면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면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식인 줄은.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사를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 살겠거든.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는 너희가 자꾸만 너희를 끌고 가니까 실상 너희 조상은 너희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죄다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하고 변론하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당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이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캠퍼스에서 보내는 시간들 어떻게 보내세요? 인터넷 앞에서 자유로우세요? 혼자 있는데 거룩이란 말하고 근처에 갈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대강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는 따르고 밖에서는 너그러우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도 거룩하시면 밖에서도 거룩하세요. 아멘? 이런 모순된 이상한 모습. 남이 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말 없어요. 이 기가 막힌 몸부림으로 여기에 이 진리에 부딪힌 이 몸부림으로 큰 몸부림을 하다가 해답이 안 나요. 아무리 고행하듯이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해도 자기의 이 더럽고 오염된 자기의 심령 안에서 이걸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이 괴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구절에 부딪히게 돼요. 성경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얘기는 아주 이상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천주교의 행위 구원대로 말하자면 착하게 살고 적선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선을 행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이 아니, 이건 행위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서 상을 받는다. 이건 얼마든지 상선보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걸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자기의 완전한 절망이 필요해요. 난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나도 돌을 아무리 갈고 닦고도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닭이 아무리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노력한다고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니고데모 평생 그 사람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학자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로 말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다 혈통이나 행위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너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같이 사람이 늙으면 지금까지 난 죽자사자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통째로 안 된다고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주님 앞에 야단을 그냥 코가 쑥 빠지게 야단을 먹었어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너 성경 날마다 남에게 성경 연구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너 그따위로 폼 잡고 돌아다녔냐? 그리고 야단 먹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구약 성경 내내 한 얘기가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존재적 죄인이에요. 존재적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행위로는 안 된다. 난 끝장났다. 나는 사형 집행당할 놈이다. 죽어야 될 헤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때 비로소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감히 알아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뭐 나는 이렇게 하면 한다면 한다, 이런 어줍잖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절대 은혜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실 앞에 섰던 마틴 루터가 이때 이 말씀 앞에서 비밀을 하나님의 의, 그러면 반드시 거룩해야 의롭게 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노력을 해봐도 자기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적 죄인이고 하는 사실을 털썩 주저앉고 깨닫고는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하게 난 끝났구나 하는 비참한 비극 가운데 낙망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죽자사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로 준비해 놓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던 순간 그 심령 안에
작은 청년의 불안한 양심 안에 일어난 이 개혁이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면 나는 약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만 되면 그러면 그 불안한 청년 양심을 가진 청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암흑에서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면 그러면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이민족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는 지 죄값으로 멸망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개선 안 돼요. 유토피아를 얘기했던 공산주의 실험이 이미 70년에 홀랑 말아먹고 끝난 거.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 실험하던 거 다 끝났어요.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상과 철학, 혁명 어떤 게 인간을 바꿨어요?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간 짐승보다 이건 소망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발전, 과학,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죄 존재적 죄인이란 사실을 증명하는데 역사는 충분히 공헌을 했어요. 그러므로 희망은 인간에게서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엔이나 뭐 이런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기관으로 두신 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거듭난 주님의 심령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 그 개인과 역사를 뒤바꾼 이 신칭이 이 진리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운명 그 불안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바꾸어서 종교 개혁의 횃불이 되게 한 거 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실제성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이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건데 이 믿음이 온전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확실하게 믿지 말아야 될 건 너무 확실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사기꾼 말은 믿은 만큼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단에 간 사람들 믿음 좋은 만큼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말할 걸 믿어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말은 향방없이 좋아서는 안 돼요. 믿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눈 부릅뜨고 정확하게 내가 믿어야 될 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내가 믿는 사실이 그게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무조건 눈 감고 엎어져가지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내 목숨 걸만한 건지 이걸 정확히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었다.
근데 다시 그 복음을 또 전한다. 딴 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복음은 안 변해요. 아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경우도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신학 따라, 입맛 따라, 청중 따라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은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한 것 전했고 너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게 했던 그 복음은 변할 수 없는 복음인데 그 말을 너희가 이미 받았고 그 말을 그 가운데 선 것인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내용도 정확해야 되고 믿음의 실제성 진짜 믿느냐 이게 분명히 확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제대로 정확하게 믿느냐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믿은 바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제하는 믿음이냐 나 실제가 됐느냐 이 두 가지를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기 암시하지 마시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믿음에 부도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난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나 그 다음에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나한테 실제인가. 아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마는 건가 이걸 정확히 부딪혀서 이걸 확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믿는 줄 알았는데 헛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뭐냐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 모든 얘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어디서 구원해 주시느냐? 상황과 조건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 죽으셨다? 큰 소리로. 뭘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막연하고 잘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해요. 우리를 영원히 저주와 심판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무엇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죄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우리의 운명의 비극을 가져오는 모든 뿌리를 해결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건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건 어떻게 중직자들조차 다른 건 다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아요. 웬 세미나라고 웬 체험을 하고 웬 지식이 교회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정작 모르면 큰일 나는 이게 생명처럼 본질의 핵심인 내 죄를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 나의 존재 전부를 뒤집어 놓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요. 한 번도 여기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히고 끔찍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봐왔어요. 수도 없이. 다른 얘기는 할 말이 많아요. 뭐 교회 법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교파까지 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성경이 내두록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내가 얼마나
어떤 비극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이 모든 비극의 뿌리, 여러분 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최고 최악의 비극은 거룩하신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잃어버리면 미아되면 그게 모든 비극의 그 근본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로 속이고 사기를 쳐도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이 주님과 동행한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제일 급한 문제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듯이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존재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았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찾으셨어요? 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해결받으셨냐고요. 나 그거 세례문답할 때 질문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구원받았다. 자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또 물 마시든 마시고 그냥 변한 게 있다면 고백한 거, 그거 세례받은 거, 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례받고 망한 아간 보셨죠? 보셨죠? 할례받고 율법 다 지키고 미끄러져 간 저 부자 관은 보셨죠?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통 유대인이 지옥 부자가, 부자 나사로 얘기해 부자가 저 지옥 밑에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혈통으로 구원 못 받아요. 혈통으로 구원 못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붙들고 성경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혈통도 아니에요. 목사 아들 장로 딸도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정확하게 지옥이에요. 똑바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3대, 4대, 5대 아니라 별소리를 다 해도, 대한민국이 다 인정하는 장로라고 해도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들어갈 천당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알아들어요, 이거. 우리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거 가르치거든요, 복음. 신학생보다 더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 신학을 7년, 8년씩 해놓고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중연불입니까, 이거? 정신통일입니까, 이거? 농담입니까, 이거?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무슨 픽션 소설입니까? 아니, 고민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인간 기본 양심으로 생각해보라고.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죄가 뭐길래, 내 죄가 뭐길래 내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어? 구원하시려고 그 전능한 하나님 방법이 없겠어? 재료가 없겠어? 천사를 다 지으신 분인데. 근데 왜 해필이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슨 끔찍한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전능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매달아가지고 사지가 뒤틀어지고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도록 심판을 받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냐는 말이요. 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내 죄가 뭐가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길래 그 길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이 죄가 내가 느끼고 뭐하고 상관없이 이게 예수님의 피값을 안 치르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이런 죄가 없구나. 아, 이 고민을 당장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밥맛이 다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틴 루터를 이렇게 움직였던 말처럼 나는 소망 없구나. 십자가 밖에는 난 해답이 없구나. 이렇게 되도록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부딪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만 양심대로 읽고 양심대로 부딪혔어도 여러분 맨정신에 잠 못 자요. 여러분 맨정신에 잠 못 잔다고. 근데 언제 고민해 보셨어요? 딴 잡다한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언제 내 존재에 대하여 그토록 고민해 보셨냐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어디서도 여러분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죄에 대한 이 비밀을 밝혀낸 데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인류를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놓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와 사단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나이스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 죄가 죄 때문에 지옥불을 만드셨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면, 얼마나 끔찍한 거면, 에이즈, 문둥병, 사스, 에볼라, 뭘 다 합친 비극보다 진짜 비극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모든 소망을 다 접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성경의 결론 같은 선고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 같아요.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선언하는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 선고를 하시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천하 인류 중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 중에 그 존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근데 그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1장 28절에 보면 죄인들의 특성 중에 이런 말을 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먹도록 유혹했던 사단이 유혹한 주제가 뭐냐면 끝에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다른 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명을 오직 하나만 주셨어요. 모든 걸 내 임의로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금령을 준다.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경계를 두셨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셔서 짐승이 못 갖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기능은 철저히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영상, 뭐 빛, 열 이 모든 전기로 되는 에너지는 이거 전부 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마스터 스위치 내려버리면 이거 다 이거 시커먼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그냥 벽면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이거 쇠망치밖에 안 돼요. 이거 못 써먹어요. 불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기가 막히고 뛰어난 첨단의 이 장비들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220볼트 양질의 전기가 공급되는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놓으신 거예요. 선악나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증표예요. 그걸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거리에 두셨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너 따먹을 수 있는데 따먹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든 선과 진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는 마지막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게 특별히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 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뛰어나. 네가 뭐가 부족하니? 이것만 먹는 날에는 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 딴 거 먹으라고 해도 다 너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만 먹어.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은 힘들고 안 힘들고는 인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제가 하고 싶은 짓 할 때는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 힘들어서 못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해 근데 너무 피곤해 진짜.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 아우 진짜 미치겠네. 이놈은 딴 여자 생긴 거예요. 힘들어서 못한다? 아니요. 인간은 지가 하고 싶은 짓은요 지구 땅끝이라도 몇 번을 돌아요. 그렇죠? 저 하고 싶은 짓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요. 맞죠? 저 하고 싶은 노름은 집안 다 말아먹을 때까지 노름해요. 어? 인터넷에 미치면 눈깔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붉은 이렇게 해가지고 20대가 50견이 될 때까지 미쳐가지고 밤을 몇 달을 새고 인터넷 중독될 때까지 해요. 지치지도 피곤치도 곰비치도 지치지도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집에 올라간 것 같아. 그렇죠? 맞죠? 죄 짓는 능력, 지가 하고 싶은 짓은 천하에 어떤 일도 못할 일 없어요. 지치고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안 뜨겁다? 안 뜨거운 존재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교회에서 제일 안 뜨거운 것들 3대째 목사 아들, 그 다음에 3대째 장로 딸 둘이 진짜 교회에서 정말 안 뜨겁죠. 어떤 강사와도 감동 안 받아요. 아우 또 설교야? 아우 진짜 지금 몇 신대 지금까지 하는 거야? 아우 진짜 아우 정말 말하자면 아우 정말 하여튼 예수님이 사과할 정도야.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그렇게도 안 뜨겁고 감동을 못 받던 것들 목사 아들 장로 딸 둘이서 어느 날 둘이서 눈이 맞은 거예요. 아, 그든 이것들이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어?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예수님은 5분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이것들이 어느 날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둘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 묵상하고 앉았어요. 지치도 피곤치도 곰비치도 아깝지도 않아. 어? 그리고 그 추운 겨울 철야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평생에 철야 기도를 한 확률이 없어요. 3대째 목사들 장로딸 같은 것들은. 죄송해요. 특별한 분 빼고 하는 얘기야. 정말 괜찮은 사람 빼고 나머지. 어? 그 못해 짱아찌들. 어? 근데 하여튼 그것들 연애하다가 눈이 열받으면요.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와. 한강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한강 고수부지 여기 이거 왔다 갔다 아시잖아요. 어? 얼어 죽어. 그거 밤에 10시 넘을 때 왔다 갔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것들 열받아가지고 목사들 장로딸 둘이서 열받고 연애할 때면요. 한강 고수부에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어? 서울 시민 중에 누구도 한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저 둘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밤 어젯밤 그러고 한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밤 또 나와서 그따구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오빠, 어머, 오빠 볼펜 두고 갔잖아.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만나자는 거야 그게. 이래가지고 피곤치도 곰비치도 지치지도 않고 그 능력, 독수리에 날리게 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 이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누가 막겠어? 죄 짓는 능력, 인류 역사에 제일 마르지 않는 능력이 죄 짓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능력, 그거 누가 막겠어요 그거? 누가 막겠어? 어? 저주와서 하는 짓은 절대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시간 없어서 새벽기도 못한다, 뭐 성경 못 읽는다, 뭐 이러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분들 골프 좋아하시잖아, 골프. 그렇죠? 골프 좋아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아, 괜찮아요. 골프가 죄는 아니야. 할 일 다 하고 치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어? 시간 없어 성경 못 보고, 시간 없어 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새벽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연탄 가는 데 쓰는 그 장갑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손가락 자른 거 골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그린에 그 넓은 그린에다가 세상에 구멍이라고 홀컵을 요만하게 파놔. 아니 거기다 왜 구멍에다가 공을 못 집어넣고 난리야. 왜 그러냐고. 나 진짜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하는 운동이야 그게? 아니 그 구멍에다가, 아니 멀쩡한데 왜 그 구멍에다가 뭔데? 아 그래 좋아 백보 양보하고 그래 넣고 싶다는데 넣으라 그래. 아니 그 설명하지 멀쩡한데 들어도 안 들어 이 말이야. 그걸 무슨 막 실력도 없으면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못 넣어가지고 혈압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왜 이러냐고. 그 바쁘신 분들이 아래 것들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일당 주고. 그 18호를 돌려면 풀코스를 돌리면 대서 시간 걸린대요. 아, 그 땡볕에 그 뭐에 여러 번 치는 것도 아니고 막 품을 잡고 이렇게 하고서 그 구름만 끌고 이렇게 청승 떨고 햇빛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대서 시간을 돌면서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통독 한 번 못한 장로가 그걸 골프장에 가서 살아요. 인생이 제 것 같으면 지 멋대로 살아 괜찮죠. 언제까지 콧구멍에 숨 쉴 거야? 주님 만난 날에 너 네 인생이었냐 그거? 이 잘난 장로야, 이 권사야, 네 인생 그건 네 거냐? 네가 네 거라고 그렇게 찾아먹었으면 내가 내 거 찾을까? 네 생명 누구 거야? 어디 겁 없는 짓을 이렇게 해요? 절대 지치지도 않고. 인간의 죄성의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못 견디는 게 여러분한테 누가 시키는 거. 이거 제일 죽도록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부 머리 되고 싶은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이러고 싶은 거죠. 다 펜대 굴리고 다 성공하고.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무서운 죄가 모든 진리와 선과 진리와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 모든 게 다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하는 짓, 로마서 1장 28절, 이제 18절 이하에 주님이 쭉 하시는 죄목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지 마음에 좋은 신을 우상을 만드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게 하나님인데 그걸 제끼고 지가 원하는 그게 돈이든 돈우상이든 인정우상이든 뭐든지 그거 만들어서 그거 제가 그게 종교적인 모양을 띠면 그게 우상 종교가 되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섬기면 죽었다 깨나도 그 신은 안 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 삼대를 멸하도록 무섭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앉아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내 입맛에 맞는 거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절대 그 이상 안 들어요. 그러면 가장 이 무서운 이 저주받은 우리의 중심에 이 이기적이고 악독한 걸 일일이 다 죄를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중에 가장 모순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니 나는 그 정의 투쟁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렇게 임금 10% 올리자고 머리에다 띠를 띠고 타도 알아. 때려 죽이라 이 말이에요. 불사질러라.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순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인권 타령하는 분들이 모순을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그만두놓고 여기 로마서 1장 32절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저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 가장 극단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다른 죄 얘기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멋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 멋대로 하고 싶은 정욕이 뭐냐? 죄의 정욕이에요. 내 오직 이 자아의 정욕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육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거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억제받으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왜 강제하고 왜 시키냐, 해라 말라 하느냐. 성경에는 해라 말라는 얘기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전부 보면 내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건 거의 하지 말라 그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랬고, 그렇죠? 뭐 사랑해라, 겸손해라, 뭐 섬겨라, 선교해라 이런 얘기는 다 싫은 얘기인데 성경에 전부 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부담되니까. 이상하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건 거의 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자꾸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 영혼이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까놓고 자유주임내하고 신학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예 성경을 난도질해서 다 필요 없다고 뜯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 놀라운 그 모순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이상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막 그렇게 뭐 인권을 부르짖는 이 대한민국 정의의 밝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입을 딱 닫고 침묵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낙태는 거예요. 낙태. 예외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마지막 남은, 이 살벌한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정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마지막 고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학교를 말할 때 모교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조국을 말할 때 모국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내 조국의 언어를 모국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지막 인간의 영혼이 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이 이상하게 작동을 해요. 내가 선택해서 원해서 낳은 자식은 그냥 내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을 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엄마의 사랑이 이상하게 작동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일부러 짐짓 외면하고 덤붙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낙태를 해요.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산부인과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그 배지가 10주차 되는 낙태시킬 때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게 10주라고 그래요. 근데 10주차 되는 아이의 발 모양이에요. 요만한 실물 사이즈를 이렇게 배지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생겼어요. 그럼 완전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 귀찮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 하나로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는데,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의료 기술에 따라서 어떤 때는 뜯어서 죽여요. 뱃속에서 독한 산과 같은 걸로 죽여서 끄집어내요. 나머지는 산채로 만약에 꺼냈다 그럼 아직도 살아있는데 비닐봉지에 싸서 어딘가 누구도 묻지 않는 묵시적으로, 왜냐하면 전부 양심이 걸려있으니까 안 물어요. 인권을 얘기하면 그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처치하는지. 이 처치하는 부분의 얘기가 동영상으로 까발려졌어요. 미국에서. 이 잘난 미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낙태 옹호론자들이 하는 미국 정부의 정부 국가 국고의 지원을 받는 거기에서 이 낙태한 태아들의 시신을 처리해요. 그걸 장기를 팔아요. 낄낄대면서 의사들이 거기서 뇌 팔아가지고 이건 건강하고 잘 좋다, 상태가 좋다, 이건 백불이다, 신장 꺼내고 이것 꺼내고 이렇게 해서 장기 팔아먹는 짓을 하면 낄낄대고 앉아있는 이 파렴치한 엽기적인 인간들이 그 잘난 미국에 인권인권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대한민국 그 잘난 정의 투사들이 세상 인권 중에 한국에서만 1년에 100만이 넘게 제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인권 중에 이보다 더한 급한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입 싹 씻고 이거 데모하는 인간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전해가 그짓하니까. 지가 그짓하니까. 판사 중에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 형법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고대 형법 학장한테 TV에 나와서.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요. 이건 존속살인잖아요. 존속살인.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잖아요. 엽기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건 살인이에요. 현행법으로 하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냥. 근데 누가 낙태했다고 무기징역 받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판결한 판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같은 짓 하니까. 성직자는. 이게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정의예요. 지옥 가지 않고 남을 수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가 양심이 불편하니까 이런저런 잡단 이론을 만들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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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양심 무마하고 잃어버리려고. 뭐 산모의 건강. 산모? 산모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 남도 아니고 지가 임신해서 가진 아이는 그 아이는 죽여도 되고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죽여도 되고. 왜? 그 아이 살리고 지가 죽을 생각은 왜 안 해? 이 악독한 예미가. 이게 그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의 정의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한 날에 이거 괜찮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고민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의 존재 안에 가장 심각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아무리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이 존재의 반응 외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 이런저런 말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뭐 구원하러 왔다든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다 해봐야 우리 인생 육신 입고 사는 거 100년 미만에 끝나요. 그렇죠?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면 여러분 이 잠깐 가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영원한 운명, 죽음이 사실이면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이게 만약 사실이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교인들이 지옥 가게는 하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내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족 사랑이 있다면 아니 지옥이 거짓말이면 몰라도 픽션 소설이면 몰라도 사실이면 다른 거 안 되면 정상으로 안 되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라도 지옥은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들랑 눈을 뽑아버려라. 왜? 눈 멀쩡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뽑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동의하시면 하면 손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손발 없이 천국 가는 게 손발 멀쩡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교 언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치유, 회복, 뭐 삶의 질, 문제 해결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거 다 필요하지만 이걸 빼놓고 이걸 접어놓고 그 얘기한다는 말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몰라도 아니 천국 지옥 없으면 영생 없으면 우리보다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분위기 잡고 앉아있는 거 이거 무슨 짓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다 해봐야 잘 살면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 선을 할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이 기가 막히고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죽했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걸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시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고. 그 길 외에는 예수님의 핏값 아니고는 우리를 이 무섭고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이 운명에서 나를 건져낼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죽어 천당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도 다른 거 없어요. 상황 바꾸는 거 이거는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상관없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고 주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원수가 있으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원수의 공격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내 머리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상 주시면 되시는 거지. 환난, 고난,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행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오케 아닙니까? 아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이 무서운 죄와 저주 가운데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나를 나는 살리되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가면 양을 가지고 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제물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의 머리에 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양은 속죄 양은 내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내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양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난 일로 주님이 간주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양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목이 따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죽음을 당해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죄에 대한 죽어야 될 나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고 그 피를 죄 흠 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려 바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이제 상관없는 떳떳한 자로 이제는 죽은 양의 그 자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잊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때 사실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죄성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더 이상 나를 옛 자아의 끈적끈적한 정의 나를 남겨두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내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그 생명값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그 핏값으로 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어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너 죄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 세례받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의미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이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너희를 살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전부가 되어서 이젠 나를 나로 과거의 옛 자아로 인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 생명의 삶이다. 아멘. 이럴 때 더 이상 옛 자아가 난 줄 알고 속아 살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충동이 오고 나를 흔들 때마다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진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진정한 새 생명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 철길을 벗어난 KTX처럼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오직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죽은 게 사실이면 나의 옛 저주받을 나의 옛 자아도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이 저주받을 나의 옛 자아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내 믿음 안에서만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내 믿음 안에서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암병을 알았을 때, 2000년도에 암병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암이 이미 자라서 몸뚱이에 실제로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믿음 안에서 실제가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정밀검사합시다. 1차 수술을 했어요. 조직검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조직검사 결과, 그 다음에 전문의의 결론, 그 다음에 당신의 증거, 당신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당신 이런 증세가 안 나타납니까? 과학적인 증거, 권위자 의사의 마지막 최종 결정,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증세. 이게 딱 3박자가 맞는 순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암 아닐 거야. 나는 암 아니야. 느껴지지 않아. 이러고 버티다가 버틸 수가 없이 이게 그냥 확 받아들이는 순간 무릎이 턱 꺾이고 나 암이구나. 나 죽었구나. 이러니까 암은 원래부터 실제였는데 믿음 안에서만 실제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딱 사실 앞에 드러난 순간 마음으로 실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라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암자만 보이면 막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신문에 앞뒤 안 맞게 암자만 보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갈보리 2000년 언덕 전에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의 옛 자아를 거기서 죽이시고 아멘. 이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실제가 안 된 게 문제예요. 이걸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나 큰일 났구나. 나 끝장이구나.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며 이 죄가 그냥 윤리 도덕 정도의 열매 따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다음에 살아보는 동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나 이거 죄구나 더 소망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무릎이 턱 꺾이게 이 죄인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어야 할 죽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셔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영을 감동하사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맞아 내가 그래서 슬펐구나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내가 그래서 안 바뀌었구나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죽음을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주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용할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요단강을 건너듯이 뒤로 돌아설 수 없도록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이 급한 시간에 그냥 외마디처럼 비명처럼 지르고 대강 이러고 갈 수가 없다는 마음에 절박한 마음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11시가 넘도록 붙들었습니다. 수술을 하려는 사람이 배를 째놓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놨는데 2시간 수술을 예정하고 시작을 했다가 3시간에도 안 끝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술 창자를 내놓은 다음에 그냥 내일 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자를 다 끄집어낸 대로 퇴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외과 의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외과 의사보다 더 실제잖아. 영혼은. 그게 부담이 돼서 제가 참 어려운 중에 진짜 어렵게 하고 왔어요. 그러나 저의 말로 설득으로 되는 일 아니고 성령님이 이미 준비하신 여러분의 행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껏 여러분을 인도하신 주님이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결단을 하게 하세요. 죄송한 따라 합시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아멘. 이 진리를 알고 아직도 이 자아 붙들고 여전히 여러분의 그 남은 미련을 그냥 여전히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못 돌아올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의 옛 자아의 인연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주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 전부를 주님 나의 영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좀 드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손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삶을 여러분 주인 돼서 나 놓치면 죽는 것 같아서 실패하면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고 여러분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던 손 아닙니까 혹시? 내 인생의 내 최선과 내 눈물겨운 노력으로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온 정말 수고하고 지친 손은 혹시 아니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냥 다른 거 없이 이런 의미로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숨길 수 없이 주님 제가 이 모습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건 바로 나예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위장하고 나를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내가 영원히 당신을 십자가에 죽은 죄인 놈이 이 피 묻은 손이 이 죄로 더럽혀진 손이 이게 부끄러운 나의 손이에요. 기껏 한다고 했던 게 죄밖에 지은 게 없고 기껏 한다고 했던 게 어리석게 하나님 반역하는 짓밖에 못했던 이 손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나 항복합니다. 실토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의 손입니다. 나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박대해버리시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두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두 손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 인생 나 부도서는 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지으면 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내가 인정하고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미래도 나의 꿈도 나의 젊음도 나의 애인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도 나에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100%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강을 넘지 않고는 이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두 손을 들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에 동의 없이 못 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이 진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바로
이 밤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주님 아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여러분의 죄악을 생각난 대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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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오! 영원히 형벌받을 영원히 죽을라 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이 무서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사랑,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이 자아의 무서운 저주, 오직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 오 주님 발가벗기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죽음을 당할 때, 예수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비참한 나이에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사상도 나의 철학도 나의 체면도 나의 모든 고집도 나의 습관도 나의 모든 생명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주님 나의 지성이 되시고 나의 감정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여 부활의 새 생명 되셔서 주여 이제는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죽음 내 죽음,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거룩 나의 거룩, 주님의 지혜 나의 지혜,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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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불의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의 죄성이 죽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든 자아의 욕심이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이 밤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 일어나며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철저히 내려져서 죽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나의 과거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게 하소서. 강제로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밤에 우리 주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생명을 거기도 할 때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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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죽으며 나의 욕심이 죽으며 나의 죄가 죽으며 나의 모든 육신의 정력이 떠납니다. 이 밤에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밤에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주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며 나갈 수 없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이 초월, 인종 초월, 신앙의 일륜 초월,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종교적 기준권도, 어떤 종교적 업적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죽기 원합니다. 십장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은, 안다 안다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은,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하의 약과 우리의 죄악만 알 뿐입니다. 주님, 어디든 종교적 예식으로 포장되어 있던 교만과 가증스러운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과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세요. 주여,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되기 원하며,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 누리길 원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라.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영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혈기가 느껴라며, 나의 육신의 정결적 결, 이생의 자랑이 느껴라며,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자랑이 느껴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신체가 낱낱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야 사는 것임을, 죽어야 사는 것임을 언제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 주여, 사는이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체, 내 속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소서.